이제는 그 사랑
답을 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게 주님이 인도했네. 예명까지 가르신 우리 주님 높이듯이 나의 주여 이제는 용서하소서 이제는 불쌍한 전날이다 이 세상 끝까지 같은 것만 공포에 가도 가정대로 그러다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항상 금지한 찬송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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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시네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대의 관심은 건강입니다. 모든 성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건강에 관한 기도는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명예도로 살 수가 없고 세상 지식으로도 살 수가 없고 세상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건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집계한 한 통계를 보게 되면 우리 작은 이 하나의 지체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발병하는 병의 종류가 약 3만 가지라고 합니다. 한 사람 몸에 병이 3만여 가지가 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발병하는 병의 원인은 한 가지 통계는 전체 질병 가운데 원인이 70%가 혈액에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피에 관해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4대 질병의 원인을 손꼽았습니다. 첫 번째는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유전적인 이 질병 원인이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환경으로 인한 오염, 이 환경 오염으로 오는 질병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식문화가 잘못된 유해 음식을 섭취했을 때 오는 질병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한 이런 질병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 기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질병은 나이 상관없이 지역 관계없이 질병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배에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을 갖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가난하지도 않고 질병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성경은 단 한 번도 예수를 믿으면 질병이 오지 않는다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오는 여러 가지 환난, 걱정, 근심, 염려가 오지 않는다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근심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이 질병은 과연 저주일까요? 아니면 죄 때문에 왔습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한 가지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간 내 입에서 신앙 고백이 2000년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피는 나의 지난날의 모든 죄를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나의 모든 죄는 다 속죄해 주시고 예수도 피로 말미암아 나는 죄 사함 받고 죄 씻음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 가운데에서 오는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저에게 항상 던지는 많은 질문 가운데 하나가 그렇게 열심히 지금까지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세상 한도 팔지 않고 오직 주님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왜 이렇게 무서운 병이 찾아왔습니까? 왜 제게는 이 고난이 그쳐지질 않습니까? 이것이 저주인가요? 아니면 죄 때문입니까? 어떤 곳에 가서 상담을 했더니 조상이 죄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충성을 다하는데 아직도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유전은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먼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아닌 사람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저주가 오지 않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2000년에 다 짊어지시고 내 죄값을 다 치우셨습니다. 이 사실을 내가 그대로 믿어진다면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찾아온 이 고난은 무엇일까요? 이 땅의 질병은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저주받은 질병이 있고 축복받은 질병이 있습니다. 똑같은 고난인데도 불행한 고난이 있고 행복한 고난이 있습니다. 행복한 고난, 축복받은 질병,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이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믿음 안에서 오늘 시간 또 예배를 드리면서 어쩌면 지금도 각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오늘 이 질병과 싸우고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크고 작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늘 예배 드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시시각각으로 찾아오는 내게 고통을 가져주는 이 질병 앞에 하나님, 나는 지금도 이 시간 내가 그 고통 앞에서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사실 앞에 성경은 이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한테 오는 시험은 어떤 것일까요? 왜 믿음 안에서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시련하려는 이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을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사방에 도사리는 수많은 시험을 내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시련이다.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주로 인한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시련인데 이 믿음의 시련을 인내를 이루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참고 견디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실 말씀이 너희로 온전하게 하시고 구비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겠다는 하나님 뜻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오는 이 시련과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향하신 우리 하나님 뜻은 어떤 것입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날 강하게 만드시고 또 믿음을 굳세게 하시고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 뜻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가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의 면류관은 천국 가서 받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받습니다. 이 시험을 참는 자를 가리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 안에서 오늘도 열심히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온 우리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이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떤 축복이 전제가 되어 있는 하나님 깊은 뜻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는 불시험이 이상한 일 당하지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불시험입니다.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충격적인 어떤 소식이 내게 전해졌습니다. 심장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사지가 떨립니다. 이런 불시험을 당할지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오히려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너 위에 와 계십니다.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찾아온 이 고난은 분명 저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오는 징계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2000년에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짊어지시고 우리 모든 죄값을 치루셨습니다. 이제 여덟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서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이 사람들 속에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마음에 합한 자,
합한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를 나의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리라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을 가리켜서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다윗을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던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 2대 왕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세우셔서 택하셔서 이스라엘 목동을 왕으로 세우신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시편 22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은 성경에서 항상 이 사람은 무병장수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시편 22편 1절 이하에 노래 시를 짓습니다. 단순한 시가 아니고 시편 22편 다윗이 지은 시인데 이 시는 찬양시입니다. 자신이 시를 지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슬픈 노래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시편 22편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시며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다. 신음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22편 2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내게 응답지 아니하시는도다.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멀리 하십니까? 왜 나를 돕지 아니하십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 신음하는 소리를 왜 듣지 않습니까? 이 신음한다는 이 소리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엄청난 질병의 고통 속에서 앓고 있는 신음 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시를 지었는데 그 시 가운데서 자신이 몸이 아파서 질병 가운데서 자신을 고백하는 많은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막연하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니, 이 말은 잠잠치 않다는 것은 계속해서 밤낮 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지 아니하시는도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내게 들려주길 원합니다. 그런데 전혀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침묵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은 자신의 신음 소리조차 하나님 듣지 아니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저주받았습니까? 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죄 때문에, 저주 때문에 온 질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었는데도 그에게도 질병은 오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일꾼 된 사람에게도 그 질병은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제는 신약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소경 한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소경을 데려와서 이 사람 장애자입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네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이 장애가 온 것은, 저 사람이 장애자가 된 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식이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죄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저 사람 자기나 자기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이 소경이 장애가 온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상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신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은 때로는 우리는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저 장애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 소경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은 이 사람들에게는 질병이 와도 장애가 온 것도 저주나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한 뜻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바로 누구냐면 엘리야라는 사람의 그 다음 후계자입니다. 이 엘리사는 요단 강물을 엘리야가 던져준 겉옷을 가지고 치는 대로 요단 강물이 이리저리 다 갈라지고 길이 열렸습니다. 강물을 길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가공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를 통하여 여리고 성에 물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수넴이라는 여자에게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를 통하여 이 여자의 태아문을 열어주셨고 아들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이 아들이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 이 아들을 또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만이라는 한센병이 걸렸던 사람을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요단강물 속에서 이 사람을 치유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가히 대단한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었고 능력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을 보면 엘리야가 죽을 병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서시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병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주님 일 하는데도 내게도 이 질병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죽었을 때에 성경은 계속해서 엘리사의 행적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죽어서 무덤에 안티가 띄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람 부패가 되어버리고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체가 이 엘리사 무덤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시체가 이 엘리사 뼈에 닿는 순간 사람이 살아나버렸습니다. 죽어서도 이 엘리사 뼈에 능력이 나타난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이러한 사람도 질병 때문에 고통을 겪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 현재 나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그 서 있는 그 자리가 고난입니까? 아니면 질병의 자리입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코 낙심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왕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하 18장 5절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에 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 이러한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많은 유다 왕 가운데 히스기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나를 통치할 때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히스기야였는데 이 사람에게도 어떤 일이 있나요? 열왕기하 20장 1절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도 병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수수방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종이 와서 이제 떠날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유언을 남기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때가 됐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낯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통곡의 기도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의 기도를 하면서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이여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했습니다. 난 전심을 다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만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다시 보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내 눈에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너를 15년을 생명을 연장하겠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은 절대 하나님 뜻은 굽히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는 것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실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했습니다. 이 기도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기억을 하시고 이 사람을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코 힘든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섯 번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난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욥이 있습니다. 욥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욥기서 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욥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욥은 대단히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악에서 떠난 자라고 칭찬하셨던 이 욥에게 욥기서 2장 7절을 보게 되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이 온몸에 피부병이 번져버렸습니다. 얼마나 가려웠는지 욥기서 2장 8절을 보게 되면 욥이 귀하 조각을 가지고 온몸을 긁어대고 있습니다. 손으로 긁을 정도가 아니라 귀하 조각으로 긁어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피부병은 일종의 피부암이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그 당시 최고의 믿음의 사람으로 했던 이 욥에게도 질병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치료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사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나사로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1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친구 나사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는 사람 나사로도 병들었습니다. 이 사람 죽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시체가 무덤에 안치됐을 때 사흘이 지나가고 나흘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 무덤 밖에서 하시는 말씀이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말씀 한마디에 이 사람은 살아서 나왔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이 인정하는 친구가 되십시오. 오늘 나사로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는 친구라고 말씀하는 이 나사로 같은 사람은 반드시 그가 죽었을지라도 우리 가정이 무엇이 죽었습니까? 썩었습니까? 냄새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가정을 방문하시고 모든 것을 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은 살아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여섯 번째 사람 나사로가 있었고 일곱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유명한 바울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이전에는 이 사람이 질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생겼습니다. 이 가시라는 것은 육체의 가시가 박히면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학자들이 전하는 학설에 의하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 바울에게는 만성적인 두통이 있었고 또 하나는 만성적인 안질이 있었고 또 하나는 가장 유력한 학설은 간질병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에게 간질병이 있었다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 간질병이 있는데도 만약에 몸에 어떤 병을 가지고 있었든지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난 순간부터 몸에 가시가 박혀버렸습니다. 그 가시를 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7권 그 신약성경 가운데 13권에서 14권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마게도니아 유럽에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보게 되면 앞치마나 손수건을 갖다 얹어도 천조각을 갖다 얹어도 사람 몸에서 병이 치료되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자신의 몸에 있는 이 육체의 가시는 치료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예수님께 죽게 세 번 간구했습니다. 육체 가시를 뽑아달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거절해 버리십니다.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약한 데서 너는 강하여짐이라. 무슨 말합니까?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을 오랫동안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 사람이 육체 가시를 넣어놓은 것은 나중에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건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고란 말은 한자로 스스로 자, 높을 곳자를 쓰고 있습니다. 스스로 잘난 척 할 수 있고 스스로 교만할 수가 있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자신이 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우리 모습 똑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을 크게 쓰셔야 되는데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바울에게는 흔히 자고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쓰시면서도 가시를 놓아놨습니다. 우리에게 가시가 있습니다. 그 가시가 어떤 거에 가시인가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자리든 다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찬양하는 분은 찬양한 대로 구역장 또 회장 모든 기관에 교회 여러 직분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있는데도 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시 때문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가시 때문에 낮아질 수밖에 없고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은 더 크게 서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그 육체의 가시는 계속 가지고 갔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러면 바울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는 저주입니까? 죄입니까? 아닙니다. 축복이며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성경에 보게 되면 아마 장모님을 베드로가 자신의 집에 모시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 장모님이 열병이 걸렸습니다. 알아서 누워 있습니다. 이 열병은 열이 계속해서 오르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사위가 이 장모님을 못 고칩니다.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5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수많은 병자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누워 있습니다. 베드로 그림자만 지나가도 질병들이 치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이 사람은 자기 가족은 치료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8명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 한결같이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질병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이라도 왜 이러한 내게 떠나지 않는 이 병, 우리 가정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이 가시, 이것은 우리 가정에 온 저주일까? 아니면 누구의 죄 때문일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사실을 소개합니다.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됩니까? 단 한 가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나는 구원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나는 죄 사함 받았고 죄 씻음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성경 말씀 보게 되면 8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2000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병은 우리 주님이 다 병의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병에서 해방이 되어야 됩니다.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때때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신 것은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네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내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로 나를 낮추십니다. 때로 시험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너 마음은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테스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를 낮췄을 때에 내가 너를 시험할 때 너 마음이 어떠하며 너는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지켜보시겠다 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모습이 될까요? 똑같은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똑같은 고난 앞에서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독설입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상처주는 소리만 계속 뱉어내고 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온갖 불평을 다 합니다. 원망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고난 앞에서 또 한 사람은 이 고난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더 주님 가까이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그 마음이 긍정적이고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항상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낮추시고 시험하실 때 오늘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신명기 8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너를 낮추고 시험한 것은 따라오세요.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인생을 고생하거나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드시고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이 오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고보서 5장 1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오. 막연한 기도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럼 반드시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데 누가 일으키십니까? 우리 주님이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잠언 18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의 심령은 그 사람의 병을 능히 이길 수 있으려니와.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상한 심령은 누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병에서 치료되고 안 되고는 네 마음에 달렸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길 수 있다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믿음입니까? 나는 이 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병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 치료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긍정적인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상한 심령은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상한 심령이 뭡니까? 마음속에 날마다 같은 질병이 왔는데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과 걱정에 잡혀 있습니다. 이런 상한 심령을 가진 상태에서는 아무도 그를 일으켜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병원에 가면 한결같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의사들도 한결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환자가 병원에 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안정하십시오. 마음을 평안히 가지십시오. 그리고 항상 치료될 수 있는 믿음의 이 확신을 가지라 그래요. 세상 의사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힘들고 어려운 고난 중에도 기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할 수 없다 하지 말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 가졌다고 생각하세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심령이 어떤 심령이 되어야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래서 이 은혜, 내게 은혜가 들어오면 강해집니다. 사람이 평소에 겁이 많았던 사람이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담력이 왔어요. 담대해져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 충만하면 무서운 게 없어요. 병도 무섭지가 않아. 환경이 두렵지가 않아요. 사람도 두렵지가 않아. 이것이 어디에서 옵니까? 은혜에서 옵니다. 누구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이 은혜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승리하시고 이 한 주간도 여러분 가운데 생활 속에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불평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다시는 질병은 저주가 아니며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어떤 큰 뜻을 하시고자 하신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를 이 고난의 현장에 세우셨습니다. 반드시 그 훗날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큰 영광의 자리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범사에 주님의 형통하심에 합격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